월드의 브리핑입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한 주의 시작을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12일 개장 초반 500을 넘기도 했지만 곧 상승 동력을 잃으면서 0.02%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유럽 시장은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미국 동향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번 주는 영국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이 부동산 침체로 심각한 재정 타격을 입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처럼 정부가 민간에 토지의 장기 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해 왔는데요. 과거 부동산 시장 호황 속에서 많은 현금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 업체에 토지를 경매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홍콩이 국제금융허브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낮은 세금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침체로 이러한 재정 수입 모델은 위협받고 있고 과거 호황기로 돌아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시민들이 이민을 떠나거나 싼 집을 찾아 인접한 중국 선전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토지 판매 수입에 기댔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입니다.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강자인 중국이 자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며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 1,070만 4천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는데요. 그중 공공 충전소는 320만 9천 개, 민간 충전소는 739만 4천 개입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총 27,200개의 충전소를 설치했는데요. 또 중국 지방의 3분의 1 이상의 농촌 마을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역시 팁 면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는데요. 이번 팁 면세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네바다주 유세에서 먼저 내놓은 공약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당 후보가 내놓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위한 팁 면세 정책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과중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브리핑이었습니다.